my Ricky. Oh, 반장 형아 왔어? 어, 학년이랑 카트 하고 있네. 어? 오바키 꺼네? 에이, 내가 먹어야겠다. 남반장 왔어? 뭐야? 누가 내 초코아임 먹었어? 너야? 나? 아니야. 뭐야? 너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? 오비키라고 써있는데 왜 먹냐고! 아, 알았어. 사줄게, 사줄게. 피야. 어? 반장이도 있네? 6학년도 있네? 안녕.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. 저번에 그 시크릿 주주 이후로 처음 아니야? 맞아.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마피아 게임 한판 할래? 마피아 게임? 좋지요. 좋지요. 구독.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밤이 되었습니다.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. 마피아를 뽑겠습니다. 아침이 되었습니다. 모두들 일어나세요. 아, 나 마피아 하고 싶었는데. 나 마피아 한 번만이라도 되고 싶었는데. 아, 오, 계속 그렇게 마피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페이크 치는 거 아니야? 사실 마피아 하면서? 아니거든. 진짜 나 마피아 한 번도 못 해봤어. 지금 시민 몇 명에 마피아 몇 명인 거지? 시민 3명에 마피아 2명. 오, 내가 시민이니까 나랑 또 2명 더라는 거지? 누구지?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파? 어제 먹은 게 잘못됐나? 다들 자기소개를 해볼까요? 저는 시민입니다. 저도 시민입니다. 저도 시민입니다. 아, 배야. 저도 시민입니다. 다들 똑같은 말 하는 게임인가? 저도 시민입니다. 다 시민이라고? 남반장. 뭔가 수상해. 아하하, 이 게임 참 재밌구만. 이 게임은 누가 만들었을까? 오, 남반장 뭔가 수상한데? 뭐가 수상해? 뭔가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. 만약 너가 진짜 시민이라면 마피아가 누군지 궁금해할 거야. 그리고 마피아를 찾으려 하겠지. 근데 너는? 이 게임을 누가 만들었냐? 이런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. 그래서 마피아는 바로 너! 남반장이야! 무슨 소리야? 나 마피아 아니야. 마피아 맞네. 내가 너 거짓말할 때 코불적거리는 거 내가 알지. 그치, 텔라야. 남반장 마피아 같지 않냐? 맞아, 남반장 마피아야. 맞잖아. 텔라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. 재판해, 재판. 남반장, 마지막 변론이 있겠습니다. 마지막 변론? 시작하자마자 죽는 게 어딨어. 내가 죽어서 마피아가 아니면 날 지목한 오바키가 마피아야. 참 선량한 시민을 죽이다니. 너네 진짜 오해하는 거야, 다들. 와, 호소력 있는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. 모두들 손을 들어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! 내가 존경하는 반장 형아를 죽일 수 없어. 죽지 마, 형아 죽으면 안 돼! 리오나, 형은 먼저 간다. 부디 잘 지내겠구나. 남반장은 마피아였습니다! 형! 마피아였다니. 나는 형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. 맞지, 마피아? 내 말이 맞잖아. 와, 스텔라 카트.
같은 팀이면서 공격하네. 자기를 살리기 위한 연막 작전인가? 그래도 팀킬을 하더니 그렇게 안 받는데 비겁하다. 마피아를 뽑겠습니다. 마피아들은 서로 일어나서 얼굴을 확인해 주세요. 서로 확인하셨으면 다시 숙여주세요. 자, 모두들 밤이 되었습니다. 아, 언제 끝나는 거야? 빨리 끝나야 화장실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마피아만 일어나주세요. 죽일 사람을 지목해주세요. 아침이 되었습니다. 오리온 죽었습니다. 와, 형 오늘 여러 차례 배신이야. 미안. 그렇다면 누구지? 시민 둘에 마피아 한 명인데. 6학년, 너 마피아지? 뭐? 나 아니야.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눈치 보고 지금은 식은땀까지 흘려? 나 진짜 시민이야. 아, 배 아파 죽겠네. 너무 수상한데. 야, 6학년 재판해보면 안 돼? 아, 진짜 아닌데. 나 죽으면 다 끝나, 게임. 오비킨나가 마피아 아니야? 난 확실히 아니야. 맞다, 6학년이 진짜 마피아다. 나 진짜 확실해. 자, 그럼 재판을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6학년 죽었습니다. 6학년은 선량한 시민입니다. 아, 진짜? 그럼 스텔라가? 게임 끝났으니까 나 화장실 갔다 오면 되지. 야, 스텔라, 너 마피아였어? 난 마피아 맞아. 스텔라랑 남반장 마피아 맞아. 와, 스텔라 살아남으려고 팀킬하냐?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는데. 팀킬? 나 사실 이 게임 잘 이해 못했어. 그러면 남반장이 마피아라고 말해준 게 게임을 이해 못해서 말해준 거야? 너가 물어봤어? 말해준 건데? 스텔라, 너한테 마피아 맞냐고 물어봤으면 너 마피아라고 대답해줬겠다? 맞아. 이로써 마피아가 승리했습니다! 대박. 나는 죽었지만 어쨌든 마피아 게임 대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